안녕하세요. 마음 지구력의 저자, 정신과 전문의 윤홍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까지 아프고 실패만 반복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하고 성공할까? 나는 그 발전의 과정에서 묘하게 공통되는 특징 몇 가지를 발견했다.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오고 회복을 앞당기는 힘이기에 회복력이라 부르고 있다. 회복력은 세 가지의 힘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작용한다. 첫째는 지구력이다. 이는 정신의 체력이기도 하고 끈기나 인내, 무언가를 시작하면 오래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운동으로 치면 심폐지구력과 비슷하다. 재미와 성과가 없어도 꾸준히 지속하며 그만두지 않고 버티는 힘, 정신적 체력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고 낭비하지 않는가가 정신 지구력을 유지하는 데 비결이 된다. 둘째는 공감 능력이다. 이 능력은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평가절하를 받고 있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감 능력을 키우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공감력은 체격으로 치면 등이나 어깨, 가슴이나 하체 근육처럼 쓸모도 많고 갖고 있으면 매력이 발산되는 커다란 골격근이다. 셋째는 적응력이다. 이 개념은 완벽주의나 완고함, 지조나 고집에 대비된다. 상황을 바꾸려고 의지를 불태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 자신을 바꿔나가는 힘이다. 융통성이라고도 불리고 도전정신, 경험주의와 상통하는 개념이다. 적응력이 있는 사람들은 시도를 잘하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좌절하지 않고 플랜 B를 가동시킨다. 앞서 말한 정신적 체력과 공감 능력과 어우러지면 가볍지 않고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활력과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몸의 근육으로 비유하면 심폐지구력과 큰 골격근 사이에서 탄력을 만들어주는 코어 근육으로 작용한다. 복싱 선수들이 통통 튀면서 스텝을 밟듯이 우리의 인생을 경쾌하게 만드는 힘이다. 이 힘은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낸다.